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형적인 서고동조형 겨울형 기압 배치로서 한파와 일본의 호쿠리쿠, 북일본, 서일본, 동일본까지 폭설이 내리겠지만 토요일부터 일요일 내년 1월 1일 이틀간은 날씨가 쾌청해지고 한파는 물러가겠습니다. 중국 대륙에 있는 고기압이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1월 1일에는 일본까지 고기압의 영향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켄터키에 한파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미국 인구의 70%가 이 기상발령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100만 가구 회사가 정전이 되고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큰 피해가 계속해서 캐나다에도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일본에는 2m 폭설로 8명이 사망을 하고 45명이 부상을 입는 등 많은 피해가 역시 일본에도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크리스마스 이브 토요일인 24일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